한 번입니다. 하나셋으로 이렇게 처음에 창립 멤버이시기도 하고요. 카이스트에서 교수님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영상하고 과학에 대한 거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하고 과학이 연결되는 부분을 해주십시오. 후텔럽이라는 게 제목이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This lamp has been handled with. 맛이 곧 된다구나. 네.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네, 네. 계속 이 메시지가 뜨면은. 아, 그게 안 보일 텐데. 아. 전 메시지가 좀 이따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 저거를 누르면 이렇게 좀 없애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글쎄,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아니, 그냥, 뭐, 오늘은. 아, 영성과학이라는 말 자체, 아니, 아니, 이거는 또 여기가 가려져요. 스피리추얼 사이언스라는 표, 말 자체는 1990년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1990년도, 2000년 다 돼서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고, 요즘은 또 아예 스피릿 사이언스라는 표현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그러니까 영성을 영성과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양자역학이라는 금세기 들어와서 20세기 들어와서 양자역학이 출현함으로써 우리가 그 전에 고전 물리학 뉴턴 물리학이 지배하던 그 세계관으로부터 양자 물리학이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접하면서 모든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바뀌면서 아 그 전에 표현할 수 없었던 어떤 신앙의 신비, 어떤 영성, 마음, 뭐 정신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턴 고전 물리학은 마음을 정신을 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하고의 그 부딪힘이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정신을 뺐어요. 그 얼빠진 과학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정신하고 과학은 분리했었는데 이제 뭐 20세기 들어와서 양자역학을 하다가 빼고 뭐 이거를 통합하고 싶어서 통합한 건 아닌데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새로운 철학자들이 핵물리학자들이 이런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고전 철학들을 뭐 칸트의 뭐 순수이성이판이네 뭐 많은 건 아무도 요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뭐 물리학적인 그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 한에서 최선의 철학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화이트에 대해 프로세스 필로소피라든지 캔 윌더의 이런 사상 이런 어떤 새로운 철학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민이 너무 작잖아요. 좀 지금 이게 끈이 좀 부족해가지고 선이 이쪽 줌이 또 있을 텐데 손이 손이 잡히죠. 아, 예. 이게 시대네요. 예, 그런 거 할 수 있죠. 아, 우리 한번 이제 영성과학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우주를 한번 연구하면서 들어갑시다. 우주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머리를 이 플러싱하기 위해서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여러 한번 일단 싹 다 지우는 작업을 이 우주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요. 이게 지금 우리 은하계 궁수자에 한 것을 찍은 거예요. 이 별들이 말이죠. 이거를 좀 더 선명한 걸로 나오면 색도 각양각색입니다.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사연 거. 완전히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우리 은하야 그렇습니다. 와,
우리 지구로부터 50강은 떨어진 거면 지름이 약 4,000km 되는 다이아몬드 행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지름이 4,000km 라는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 이거는요, 예, 이거는 마치 중성자별인데, 우리가 지금 별이 죽음의 과정에서 별도 사람처럼 태어나서 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아주 장렬히 전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장렬히 너무 아름답게 우리 인간도 좀 그 죽을 때 웰다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웰다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샛별처럼 깨어있는 의식,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의식과 불꽃처럼 타오르는 의식 중에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진짜는 웰다잉. 우리는 저 그야말로 버스는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은 에? 죽는 거는 내 정말 투명한 의식 중에서 웰다잉 하고 싶은 게 아주 간절한 거죠. 이 별들 보면 너무 아름답고 장렬하게 그야말로 전 우주로 확 밝히고 일생을 마치는 볼때요. 아주 이것도 중성자 별이 마칠 때마다 다 다달라. 이것도 지금 그 별이 하나가 죽을 때가 되나요? 별들이 탄생하는 별들도 사람처럼 탄생하는 우리 은하계 여기에 지금 만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별들이 다 피어나고 있습니다. 별은 그러니까 창조 기둥이라고 그러죠. 이거 밝혀주니까 여기서 별들이 이쪽 기둥이 이 길이가 일광년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로 되죠. 그러면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보니까 더 밝혀보니까 지금 막 태어납니다. 어린 별들이 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쪽에서는 계속 태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인간하고 대화 이것도요. 이것도 더 폭발하면서 멋있게 그냥 환상적으로 죽습니다. 각기 모양도 다 달라요. 모습도 잘 달라요. 이것도 지금 이게 2002년에 막 우연히 이게 잡혔어. 이 과정이 별이 죽으라고 어떻게 보면 장미꽃 같은 거는 너무 많이 있었어. 이것도요. 이제 끝내 하면 어떤 거는 이게 폭발을 하는 거죠. 아주 전 은하계가 환해지는. 자, 이제 우리 이게 계속 글자를 가리네. 이제 이게 우리 은하의 참모습을 그동안 보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2008년에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뒤를 볼 수가 없으니까 맞아. 요 이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쪽을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이제 태양계가 여기 있는데. 네, 이쪽을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해서 2008년에서야 드디어 그 전에는 팔이 네 개가 있는 걸로 했는데 아 두 개만 있고 막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게 약 7만 광년입니다. 약 10만 광년. 이게 10만 광년에 우리 은하가 직경이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 저 빛이 가려면 10만 년이란 것이죠.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진하면 천광년이고 디스크처럼 돼 있어요. 가운데는 이제 볼록하고 센트럴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디스크처럼 돼 있는데 할로가 있어요. 네, 할로가 그래서 이게 약 이 할로까지 하면 13만 광년이에요. 근데 여기 이 위아래로 이렇게 마법처럼 또 에너지 그 최근으로 밝혀져가지고 물방울처럼 이렇게 5만 광년의 물방울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아는 거는요 아주 조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많이 알아서 그래요. 조금 더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 지구 과학이 아무리 아는 건데 아직도 이만큼밖에 몰라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이 문학의 본다면은 여기 이렇게 과학이 따로 친구가 요즘에 있네요. 자, 우리 바로 옆에 이웃집 문화예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그런데 여기는 약 20만 광년이에요. 직경이. 근데 우리 은하하고 이 은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수백억 년 후에는 수십억, 한 50억 년 후에는 아마 합쳐질지 몰라요. 50억 년? 그렇게 살아야지. 은하 계속하나? 은하 크러스트. 은하 크러스트인데 아벤 이인터리어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별들이 아니에요. 다 은하들이에요. 아, 우리 적어도 10만 광년 되는 은하들이 다 있고. 그럼 우리 은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 은하들이 그 모양에 따라 그 허블이라는 그 허블만한 경우 그 허블 그분의 그 분류에서 쫙 있는데요. 다른 은하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복색이 있는 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은하가 여기 10만 광년 여기 이만큼도 있고 지금 이 은하가 있는데 메세어 87은 약 50만 광년의 직경이. 근데 이건 또 저리 가라요. 최근에 밝혀진 최대 그는 600만 광년 직경이. 은하 직경이 600만 광년. 별이 100조 개로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게 100조 개는 우리 은하는 그렇게 맞지만 그게 이제 이 정말 우주는 무한하고 정말 대단하죠. 이 은하는 지금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지구를 한번 봅시다. 언제 지구를 우리 인간 눈으로 제대로 본 건 앞으로 우주선이 이제 이렇게 달로 가다가 지금 처음이었을 텐데 그전은 처음에는 이 사람 눈으로는 못 봤죠. 달도 좌측쪽에 있는 이게 이제 이게 다 달이에요. 최근 며칠 전에 달이 보통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35만 킬로미터까지 다가와서 아주 그러니까 최대 크게 보여. 근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단번에도 한 7시간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것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과학이 인간들한테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그 거짓말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세력들을 그 세력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지구 문명의 수준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인지 우리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뭐 911이 됐다. 뭐 911 사건이 너무 순진하고 완전 자작극이거든요. 자작극이거든요. 그건 뭐 증거가 다 있어도 다 벌벌 떨고 못해요. 제가 신동아 기자한테 내가 자료 모든 자료 다 될 테니까 그랬더니 누구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달의 뒷모습도 1964년에 처음으로 봤어요. 소련에 누나 인류가 뒤를 싹 지나가면서 앞모습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이따 달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환상적인 우리 보름달보다도 약 한 달보다도 30배 이상 됐고요. 야, 너 책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도움이 있어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지우기 직전의 사진이에요. 싹 다 지워서 나중에 나오는 건 없죠. 이제 도움이 있어요. 이렇게 높이가 한 11km 되는 도움. 그냥 제대로 발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조작.
그 조작을 해서 은폐 조작을 해서 그래서 자료의 97%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태양계도 한번 또 봅시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우리 태양계는 그러면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금성이 1억 킬로, 우리가 1억 5천 킬로미터인데 네? 이 전체로 하자면 너무 커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딱 대형 슈터링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 정도로 이제 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수성, 금성, 지구 이 정도 목성이 이 정도 커야 그 다음에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명왕성은 이제 행성으로 안 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온난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태양이 활성화가 돼서 이 지금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산화탄소는 다음이고 근데 우리 목성도 제2의 태양이 된 거다 말아가지고 지금 목성이 자기가 태양에서 받는 빛의 지금 2배 이상을 발산을 하고 있고요. 이 목성이나 토성, 우리가 아스트랄 바디라고 그러죠? 네. 아스트랄 바디는 성체거든요. 별 성체. 별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별의 태양계 행성들의 금성, 화성. 우리는 마치 분리된 것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스트랄 바디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다 그런 이유거든요. 자, 우리 태양도 우리가 지구 과학에 아직 어줍지 않은 지구 과학으로 보니까 약 140억 년 정도 수명인데 우리가 지금 우주가 와 있어요. 45억 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더워지다가 적색 거성이 되다가 아까 같이 그냥 아름답게 이제 하면서 일생을 마치게 돼요. 자, 이 지구형 행성이라는 것을 봅시다. 지구형 행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위같이 우리 이 지구같이 이렇게 흙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이걸 테레스트리얼 플랜트,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요. 또 나머지들은 전부 가스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 잘 몰라요. 그 모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목성에 슈메이커 랩이라는 혜선이 와서 쳤어요. 쳤는데 흔적이 남는 거예요. 가스라는 흔적이 남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구 과학은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금성도 아직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원래는 이제 회색으로 돼요.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구름 밑은 이제 레이더 매핑이라고 해서 쫙 해서 이제 찍었는데 미스테리한 게 많아요. 지금 여기서도요 인공 구조물들이 발견되고 여기 인공 구조물 발견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여기도 말하고 여기도 UFO들이 승승 나가고 이제 우리는 지금 너무 몰라요. 최근에 이제 그 소련의 그 올 3월달인가요? 커다란 운석이 떨어지게 됐죠. 직경이 17m짜리. 그게 떨어져서 제대로 그게 떨어졌으면은 이게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수십 배 되고 산산조각. 그런데 UFO가 이렇게 했잖아요. 딱 떨어지면 이렇게 산산조각 만들어서 그 1200명 부상당하고 그런 정도로 됐어요. 요즘 UFO들이 이 지구를 살리려고 그런 짓을 다 해요. 이 화산 있죠? 화산 속으로 막 UFO들이 들어가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때 며칠 있다 나오는 것도 찍었고 그래서 아마 화산 폭발도 지금 저지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구를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로사리 부대. 자, 그러면 이 별 우리 크기를 한번 볼까요? 한번 크기도 뭐, 자, 반도 이게 이제 지구면은 이게 금성이에요. 이게 한 90% 정도 되는데 90%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화성, 뭐 이제 뭔가 수성, 뭐 이런 좀 영왕성. 목성하고 비교하면요 지구가 연관해요. 근데 이게 태양하고 비교하면 이 결정적인 거를 이게 조금 들었다는 건 아, 그냥 아, 자, 그런데 우리 시리우스 별이 있어요. 우리 그 쌍둥이, 우리 태양하고는 외계에서는 쌍둥이 별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광대문은 우주에서 우리하고는 뭐 한 10강년 정도 떨어져 있겠지만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리 태양보다 그만큼 커요. 시리우스가요. 거기에 주피터, 뭐 우리가 목성이 제일 큰 게 그만하죠. 자, 그런데 요보다 좀 든 게 폴룩스라는 게 있고 이 시리우스가 그만하게 보이고요. 알데바라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정도냐? 이게 더 가봅시다. 그러면요, 이게요, 알데바라는 요만하고, 우리 태양이 베텔케우스라는 게 있고, 안타레스가 이만하고, 안타레스가 요만한데, 여기 있다, VV 커피는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은요, 여기는 이제 좁쌀하는 것도 안 돼요. 어느 정도 태양이요. 자. 연대 물리학을 밝힌 일체의 정체예요. 모든 물질 원자로 구성됩니다. 여러분 뭐 다 알죠? 원자 주변을 전자가 회전한다. 근데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는 좀 모양이 다르지만은 제가 이제 물리학 강의할 때는 이제 진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뭐 그건 전문가 아닌 이상은 알 필요가 없고요. 궤도 직경의 학습에 쭉 했어요. 이렇게 그냥 원자핵을 지구 크기로 확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가까운 원자핵까지도 지구와 태양 간에 7배가 돼요. 이 얼마나 이 원자와 원자사 이거 보고 딱 떨어져 있다고 여기와 여기는 단적이 없어요 사실은. 아, 그 다음에 입자 아무리 단단한 물체도 우주 공간에 다른 허공에 다 피었어요. 사실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우리들은 모두 커브로 구성됐고 쿼크들은 독립된 입자가 아니라 끈으로 연결된 세 개의 끈이에요. 우리가 천부경에서 나오는데 아시죠? 세수의 이무자인데 아름다운 세수의 이무자인데요. 초끈이라고 원자핵 대장들은 뭐 초끈 이론까지 갔어요. 우주가 11차원 우주라는 걸 이제 밝혀냈고 궁극적으로 봤더니 수학적인 의미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거 볼까요? 우리가 원자핵 10cm 크기로 요만한 사과 크기로 크기도 크지 않은 반 10cm 크기의 사과로 크기를 할 때 전자는 10kg밖에 쓰고요. 10kg. 자, 그러면 이 안은 다 빈 공간이에요. 다 허공이에요. 천조 문제 입도 안 돼요. 이 부피를 원자핵과 이것이 전자. 이게 건수가 이제 볼까요? 사과를 해서 이제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보면요, 이제 원자죠. 원자는 핵이에요. 핵에들 프로톤, 뉴트론 이렇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쿼크예요. 쿼크를 10차원 초끈이에요. 11차원 막. 이게 뭔지 수학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같이 생긴 입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매우 가느다란 10차원 고리형 끈이면 11차원의 막 위에 있다. 11차원의 막 위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상상을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지금 3차원 세계에 살면서 아직 뭐 그 이상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렇다니까 뭐 수학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자, 한번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해요. 금미와 극대의 세계를 하고 우리 여행을 하고 있다가 왜냐면 한 남자가 지금 자고
명이 사이언스지가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이게 과학자이고 틀림없어요. 많은 반응도 있고 뭐 옆에는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책을 보고 있고 이 친구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시카고에 집에서 자고 있어요. 자, 한번 이 사람의 손을 확대를 해서 한번 들어가보죠. 열 배로 들어가보죠. 손인데요. 또 한번 열 배로 들어가보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전혀 낯설지 않고 또 열 배로 한번 들어가보죠. 네, 또 열 배로 들어가보죠. 또 열 배로 들어가보니까 아, 이제 리프 세포가 또 열 배로 들어갔더니 이렇고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죠. 또 옆에 아 이제 DNA가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 DNA가 이제 이중 나선이 있어요. 백 옹스트롬이에요. 벌써 백 옹스트롬까지 들어갔어요. 또 옆에를 했더니 아 이제 분자단위 스케일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또 옆에 들어갔더니요. 이제 뭐 원자단위 스케일은 원자 주변에 전자 구름이고요. 전자 구름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구별돼서 막 보는 것보다는 편집적으로. 자, 10피코메터, 탄소 원자예요. 뭐 이게 뭐하는지 잘 모르고 열별을 하니까 탄소 원자의 핵이 나타났어요. 다시 열별을 하니까 탄소 원자의 핵페롬이 다시 열별을 하니까 원자 핵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탄소 원자는 탄소 원자, 중소 원자, 다시 열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쪽에 이제 옆으로 들어가 또 옆으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뭔가가 실체가 자꾸 없어져요. 또 옆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아까 그러니까 끝 모양이 노동만 있을 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색즉시 고의가 자 다시 이제는 극대로 한번 여행을 해봅시다. 자 이제 옆으로 갔더니 여기 지금 여자친구는 앉아서 찾고 있네. 그리고 왔어요. 열 배를 먼저 가보니까 이 시간 고속도로가 보이고 다시 열 배로 확대하니까 시카고 도시가 이제 천만의 도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시카고는 이 시간 오수 끝이에요. 여기 열배 멀리 가서 보니까 아 이제는 뭐 미시가로가 이제 한눈에 보이죠. 또 열배 멀리 보니까 이제 구름도 보이고 뭐 이쪽에 허리케인도 보이는 거네요. 다시 열배 우리 친구가 이제 저렇게 보여요. 다시 또 이게 달게 되어야 지구에서 100만 킬로미터 떨어지니까 여기 이제 38만 킬로미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천만 킬로미터 하니까 이제 이게 지구 공전 궤도예요. 달과 함께 이제 동은 거죠. 또한 1억 킬로미터 하면 이제 이게 단궤도, 이게 금성 궤도, 이거 화성 궤도. 여기가 우리가 1억 5천 달러니까 여기가 1억 킬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5 킬로미터 다시 또 옆에 가니까 이렇게 보이죠. 금성 궤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5km 태양계에서 본격 바꾸고 이제 또 이제 1000km 태양도 이제 조그맣게 보여요. 1조km 오직 태양만 보여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10km 대략 1광년에 태양이 10광년 3파색입니다. 이제 나중에 파색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익숙지 않은 것이고 3.2광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 100광년이 넘어 이게 뭐 이제는 우리 태양도 그냥 묻혀져 버렸어요. 주위에 다시 천광년이니까 이제 뭔가가 좀 구름 같은 게 보이고 이게 다 별이에요. 딴 게 아니라 구름처럼 된다 모양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아, 10만광년에 이제 우리 은하가 보이죠. 지구는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태양은. 다시 또, 100만광년에 이제 우리 은하가 이렇게 요만하게 보여요. 자, 1000만광년. 하여튼 이제 우리 은하도 저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1억광년. 이제 보일까 말까요?
자, 10억 받네. 이제는 뭐, 더, 다 비어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됐, 보니까, 위로 가든 앞으로 가든, 그러니까 미세하게 들어가든, 위로 확대해 가고, 결국은 다 비어있는 것으로 됐답니다라는 걸.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내 브레인, 뇌의 뇌쪽을 봤던 거죠. 우리 유니버스, 아까 그 아까 거대 그 은하를 그 확대해서 들어갈 때 모양이 거의 비슷해져요. 이게 참 우습다, 이게. 브레인셀하고 우주는 같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이게 이런 은하를 볼 때부터, 보는 것하고 우리 뇌쪽에 이 옆, 이쪽에 신경망하고 비슷해지더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은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데 그 보니까 비슷해요 좌우지간은. 근데 재밌는 거는 영국에서 1970년대 별자리를 전부 이 컴퓨터로 이렇게 모았다 보니 사람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 아주 미스테리하죠.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이제 이 무한과 무한 소를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본 주제라고 인간의 영적 자아 깨닫기. 우리가 영적 자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실존적 삶의 이 시간과 물질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 속과 어떤 공간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이 우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떻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겠어요. 그건 정말 뭐 오만이고 아마 뭐 수련만 하면 내가 다 알겠다? 다 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정말 시간이랑 뭔가 하는 거, 공간이랑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진짜로 그것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물질이랑 뭔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물질을 오늘 봤어요. 이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물질의 본질을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부처님이야 뭐 이 깨달음을 통해서 색적 시공 공직 시대를 하셔서 내가 보니까 아 이게 과학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다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 이것도 다 과학, 저 현대 물리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2000년 전은 아 뭐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뭐 글자도 읽지도 못하고 말이죠. 중세까지는 성경을 누가 봤습니까? 일반인들이 읽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무조건 성직자한테 찾아가야 돼. 뭐라고 물어봐야 돼. 지금도 그래서 자기가 볼 생각 안 하고 뭐 다 찾아가서 물어보는 습관들이 생긴 거야. 그거예요. 일자구식 놓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래야 돼. 지금도. 자,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냐. 차원이나 뭔가라는 것도 알아야 돼. 이제 차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아,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 노자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된 평행우주. 이 평행우주란 개념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 평행우주를 안다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요즘 누구나 요즘 케이블 TV가 집에 다 들어올 거예요. 케이블 TV 선 하나 들어와서 거기에 채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미국 같으면 300개가 넘고 우리는 잘 들면 100몇 개의 채널이 있죠. 뭐 서로 간섭합니까? 안 하죠. 다 독립적이죠. 한 공간에 한 선 속에 그 100개가 독립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이 다 그래요. 딱 그 타임 이 시간 주파수만 바꾸면은 전혀 다른 존재들이 이 동일 공간 타 시간대에 살고 시간대로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 다음에 나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만 사실은 공유돼 있고 인간의 자신 존재 인식하는 건 수없이 많아요. 성직자들은 성직자들이 보는 그게 그 정치가 가보는 세상이
철학가가 보는 세상이 있고, 뭐, 어? 저, 수학자가 보는 세상이 있고, 물리학자가 보는 세상이 있고. 하여튼,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실적적 존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신이 진정한 영적 존재라는 깨닫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신비하고 뭐 이건 기적이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뿅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 책에도 이제 적었는데, 1974년대 리처드 바크가 처음으로 그걸 했죠. 갈매기 꾸물을 해서 아주 생산적인 갈매기 꾸물 다 보셨겠죠, 옛날에.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책이 일루전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그러니까 부제가 어느, 메시아의 모험인데, 이 리차드 바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2000년 뒤로 오신 예수가 지금 온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케닉스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기술자, 항공, 조종사. 이제 미국 같으면 워낙 넓으니까, 이렇게 복역기,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밀밭 같은 데 앉고, 그러니까 추수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시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행기 태워주고 돈 받는 게 많아요. 네, 비행기를.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 뒤에 타고, 이제 보죠. 이렇게, 이제 캐노피 뚜껑도 없죠. 그냥 그 이런 거 다 쓰고, 요즘 우리 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가 그 안경하고 이게 다 그 옛날 그때 그런 비행기들에 쓰는 거예요. 그냥 가죽으로 된 거기에 이제 그 모습으로 와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는 진실을 얘기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옛날에는 얼마나 답답해서 맨날 비유를 들 수밖에 없어. 이 우주를, 근데 뭘 알아들어? 뭐 물리학의 개념도 아무것도 모르고 일자부시 글자도 못 읽는 놈들을 데리고 다니려니까 비유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수에 관한 믿음이 얼마나 위조되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그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스르르 들어왔어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야, 그게 왜 기적이냐. 물질이라는 환상을 육체라는 환상이 통과한 건데, 환상이 환상을 통과하는데 그게 왜 기적이냐. 이제 아까 봤죠. 다 혹은 비어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는 생각. 자, 근데 지구촌이 지구이면서 지구이 우리 태양계를 믿어 우주를 알고 이해하고 인류의 그런 삶 전체에 대해서 지구적 신념 체계에 따른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관점, 우주적인 열린 관점하고요. 우주 법칙에 따른 사건 인식 체계가 필요해. 영성과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무슨 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열린 의식으로 가고요. 지구적 신념 체계. 우리는 투명한 신념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요. 나는 내가 부딪혀 보면서 아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 서울 사람이다. 나는 뭐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뭐 그렇지만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모르죠. 부딪히면은 그 투명한 신념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자, 지역적인 학교가 또 그렇죠? 서울대다, 공대다, 연대다, 뭐 지방대다, 뭐 하면서 또 다 부딪혀. 평소에는 전혀 못 느껴요. 지역적, 사회적, 모든 신념이 겹겹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는 믿는 것만 보고 보는 것만 믿게 되는.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믿는 것만 보고 보는 것만 믿으니까 공부를 안 하면 빠져나갈수록 점점 이 마법을 이 갇혀있는 그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단순해지면서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영성과학은 바로 이러한 영적 자아를
깨달고 여기서 또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류의 대지는 오메가 포인트가 프랑스의 수비죠.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아마 인류 역사상 호모 사피엔스 우리 역사 인류 역사 6000년에 기록된 역사에서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시작된 이래 가장 멋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장 대변화 그 무지의 질곡으로부터 또는 그 폭압으로부터 또는 그 숙명적인 그 뭐라 하지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열리는 시과 우주 법칙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지금 뭘 하는 과학적인 이해를 다 접근할 수 있고 세상은 뭐 언제든지 TV로 지구에서 뭐가 난지를 다 알 수가 있는 아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데 아, 솔로몬의 영화가 아무리 위대한들 우리 여기 서민들만큼 되겠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네. 텔레비가 세탁기가 있어요. 여자들은 이 가장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어? 이 빨래에 갇혀서 뭐 이 모든 거에 갇혀서 아무것도 머릿속에서는 생각해도 아무것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버지 세대의 모습들을 웃는 말이죠. 저는 야 초코맨일 때 딱 보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건 뭐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말이죠. 뭐 부엌에서 동생 업고 일하는 엄마 불러서 저 막 물 가져오라 물 떠오라 그러고 참 그 어렸을 때 그 상황들을 주위를 보면은 진짜로 웃기지도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정말 세상을 알 때 너무 열리다 못해서 그거를 감당을 못하죠 지금. 자 지금 인류 오메가 포인트의 진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화의 종착점이자 목적지를 의미하면서 퀀텀 점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프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내가 오늘 2부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점프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 이 변화를 편승하느냐 뭐 편승하지 못하느냐 양극화야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0이나 1이야 중간은 없어요. 0.5도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0.1도 없고 0.9도 없고 이런 지금 세상을 인류 참된 문명은 집단적으로 영적 각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 되는 집단적인 영적 각성 즉 우리가 이걸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은 이것을 막고 있고 이 지배하는 이 지구의 지금 문명을 지배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변화를 막는 것만 있는 거죠. 자, 과학의 정사 한번 다시 봅시다. 과학의 사이언스 우리가 이제 과학 만능주의에서 빠지기 쉬워서 사이언스 A branch of study concerned with observations and classification of facts. 나누어 과학 이게 나누다는 뜻 아니에요. 나누어 탐구하는 관계 뭔가 불리하고 그래서 연관성 우리가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가 말할 때 과학과 합리라는 개념은 뉴턴과 즉 고전 물리학에 입각한 개념이에요. 야, 객관성과 재현성을 전제해 객관성과 재현성 우리는 객관성과 재현성이 없으면 이건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 인과론 결정론을 수용을 하고 인과론적이에요. 철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분리된 모든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나온 게 문제점. 지금까지 과연 자연현상이 아닌 것이 없음에도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을 초자연현상이라고 규정하고 배제하거나 미신으로 치부하고 외면 경쟁인 논리를 적용하고 진화의 개념을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현상을 최대로 설명하는 것이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면 마치 과학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 제도권의 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있죠. 현재 과학기술과 지금의 축적 인간의 지식으로는 자연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왜? 바닷가에 모래 하나 정도 알고서 다 안 거죠. 자, 이 무한의 우주, 아까 무한의 우주를 봤죠. 그러면 우리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10에 28승 센티미터
여기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과학 장비가 이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인지 가능한 자리다. 아, 저쪽에는 오리온자가 있고 저쪽에는 뭐 뭐가 있고 플레이아데스가 있고 뭐 북극성이 있고 뭐 전부 이런 정도는 다 이제 아는 정도가 됐죠. 아, 저 안드로메다가 있고 뭐. 근데 우리가 현재까지 축제도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이 뭐가 이거에 이게 바다라는 지금 고려할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네. 자, 현재 우리는 자연은 검정에서 보죠. 자, 이게 지금 우리 과학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진리가 아니고 현상을 최대로 설명하는 것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한 거라 해서 기억하고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우주는 사물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죠. 새로운 우주는요, 이 역동적인 관계, 이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 고전 우주하고. 그래서 현상을 최대로 설명한다는데, 옛날에 1과 2가 3이 있는데 고전 물리학으로 딱 보니까, 이런 논리를 딱 보니까 여기 1과 2가 3이 딱 맞아요. 4가 딱 비었어. 그래서 천체역학을 예상해서 해왕성이 아 있을 것이다 했는데 찾아냈어. 딱 원하는 거. 이게 지금까지 그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30kg 플러스 30kg 60kg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입꼬리 아니라 약이에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로렌츠 변환되는 이제 피세로 계산해야 되는 이게 워낙 작아서 이제 이퀄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현대 문명은 알았죠.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 근데 생각자는 5와 6이 생긴 거예요. 5와 이거 설명이 안 되고 뭐 지금까지 설명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틀어보니까 1, 2, 3 이게 싹 또 맞춰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세상을 볶은 고전 물량으로 온 설명이 안 되는데 이제 새로운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으로 보니까 이게 딱 깨달아 있죠. 네, 여러분들 수학에서 제가 강의했듯이 이제 진짜 놀라운 게 또 우리나라에서 예, 알겠는데 자 1kg 플러스 1m 플러스 10cm 플러스 10A 플러스 이거 다 가능해요? 안 되죠? 근데 이게 다 가능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치과 의사가 여기가 신문에도 엄청났는데 아마 세상이 이제 지금 진짜 이게 이제 이걸 전부 아니 이제 이게 아니 이제 뭐 시간은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이건 뭐 이제 신과 운동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게 잠깐 넘어오고요. 아, 이제 이런 것 정도. 자, 그 고전역학 신과학이라면요. 우리가 이제 신과학을 통해서 이제 그 영성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태가 됐으니까 고전역학은 대상을 나무로 보면 신과학은 숲을 보고요. 물질을 보면 물질과 의식은 의식이 뺀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빼버렸죠. 정신을 빼버렸죠. 우리에게 의식을 보고 입자, 분리, 개체내기, 파동, 연결 전체를 봐요. 연구 요소하는 그냥 고전 물리학은 사람을 모든 걸 기계로 봐갖고 납담해서 다 부품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는 풍선이 생각하지만은 적은 공격적 성격, 인위적이지만 보완적, 윈윈하고 자연적, 내추럴 이제 의료 같은 데 항생제 뭐 군대를 치는데 면역력 향상 종합치료제 이제 에너지의학이 가야 우리가 왜 에너지의학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양자의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한테 그 양자의학을 설명할 기회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환경 오염방 인간 위주죠. 근데 생태계 위주 자연 중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NGO나 우리 뭐 여러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 고전 물리학, 뉴턴 역학을 이제 한번 봅시다. 물리학이죠.
그러니까 왜 딱딱하고 골치 아픈 물리학이냐 이거야. 진짜 야 이게 그냥 세상 살기도 뭐 그 힘든데 웬 물리학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리학이죠. 자연현상을 양적으로 파악하고 자연격치를 엄밀한 수학적 형식으로 표현해서 자연의 논리성을 현상이 인과적인 추이로서 기술하는 거예요. 물리학이.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시간관과 물질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이 가장 기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딱딱하고 어려운 수학적인 이해가 물리학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의미하는 보다 깊은 뜻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 이 물리학을 통해서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 지금 오늘 내가 양자역학을 한다 해서 양자역학 6개월 강의도 안 되고 1년 강의도 안 되는 걸 우리가 하겠어요? 그 양자역학의 그 핵심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알기 위하면 아까 같이 전혀 해석이 안 되는데 착 틀으니까 그 안 되던 것들이 쫙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돼요. 자, 그 핵심이 현대 물리학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내가 존재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다 이게 물리학인 거예요. 선행되어 얼마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이 그래서 현대 물리학을 최소화하는 이해다. 그래서 수학적인 것은 가능하면 빼고 그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냐면 데카르트예요. 분석적 방법의 전체를 이해하려는 기계론적 세계관. 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유명한 또 이 이상 뉴턴 생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아주 개떡이라는 거죠. 아주 비열한 짓도 많이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물리학적으로는 천재인지 그래서 참 경탄을 금치 못하겠어요. 자, 뉴턴의 세계는 시계처럼 정확하고 예측이 가능한 세계였어요. 이러한 세계 속에서는 어느 순간에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미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뭐 동쪽으로 한 시간 갔든, 한 시간 반 갔다면 얼마큼 위치가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린 당연해요. 이 거시 세계에서는 아주 맞는 얘기예요. 뉴턴 데카르트 세계관을 우리가 기계론적 요소 혼론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정론적 인과율에 따른 분리와 해체를 통해서 인과율을 번지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거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서 아주 당연한 거죠. 그 결과에 따른 전체의 상을 추적하는 미분적 세계관이에요. 미분. 그래서 이 미분을 누가 했잖아요. 요소가 뭐예요? 구성원과 그 부분들이 뭐예요? 전체를 이룬다. 이게 뭐냐면 물질은 절대 불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빌딩 블록처럼 인간론에 기초하고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물심 이원을 연구된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현상을 배제해서 따라서 신, 영혼, 감정 등은 비과학적 종교적 개념을 취급 그죠? 정신 빠진 과학이 되죠. 얼 빠진 과학이 그런가요? 절대 시간과 절대 이 점을 알아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전제를. 이걸 국소성 개념이라고 해요. 노코미티. 만물이 분리되어 있다.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인식체로 사물의 객관성과 재현성이 중요하죠. 우리 과학들이죠. 뉴턴 역학은 확정성의 역학으로 현대 물질 문명이 근간을 위해서 이 뉴턴 물리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학적인 기초가 다 마련이 되고 우리가 20세기, 19세기 말까지 산업혁명과 모든 과정이 뉴턴 물리학적이 확정성의 역학으로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했죠.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양자역학이 이제 되면서 이제 새로 양자역학은 아주 미세한 세계죠. 아주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과학 만능주의의 표단을 나왔습니다. 자, 현대 물리학의 이해예요. 20세기 이루어진 물리학 분야의 위대한 업적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그리고 홀로그램 현상이 발견되네. 대표적으로 하자고. 자, 아인슈타인 독일의 유태계 물리학자죠. 1950년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어요. 상대성 원리를 뭐냐? 이는 또 알지. 그 전까지 에너지는 물질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에너지 1인 이꼴의 MC제도 질량과 질량 신의 피세습도 에너지와 물질은 등가이다라는 아주 생명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에너지와 물질은 서로 변환될 수 있고 그전에는 생각을 원자폭탄은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핵융합을 통해서 그 미량의 그 저 질량이 변하면 이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의 제곱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러니까 폭탄이 된 거예요. 자, 시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 상대성이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 절대 시간 및 절대 공간은 모두가 상대적이다. 여기에 아주 결정적이다. 우리는 뉴턴 물리학은 항상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지 부분적으로 중심이 있어야 자 지구 중심으로 달이 돌죠. 달이 돌고 우리 지구는 태양을 돌죠. 우리 태양은 또 은하를 돌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그 중심이 절대 중심이 있어야 되고 절대 시간 및 절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아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경희대 한에 대해서 기과학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마침 어느 신학대학의 박사과정하고 석사과정 한 15명이 청강을 하러 들어왔어요. 기 이런 미신을 어떻게 하느냐 들어왔다가 내가 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을 하더니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고전 역학 물 고전 물리학적 개념으로 천당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지옥도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거는 없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은 네 안에 있다, 네 가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절대 공간 절대가 없어지면 모든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행 우주라는 개념을 다시 또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미묘한 차이를 내는데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남의 막 한 60명 이제 한의생 한의대 대학원생들이 등대 와서 얘네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아주 개판이 됐어요.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주 참으로 참 그랬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 천국 지옥 불신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이 뒤집어질 일이지 이게 왜 말이 돼? 그러니까 뉴턴은 절대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제 환상을 깨뜨렸어요. 야 이거 모든 건 상대적 공간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설명 못했던 것들을 그 다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자 이제 정말로 위대한 과학자 막스 방크. 막스 방크 양자란 말을 처음으로 1905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아주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이 1879년이죠. 1879년인데 이 사람은 1858 너무 나이가 많죠. 아 물리학의 근본 구조를 영원히 바꿔놨어요. 현대 양자군의 시발점이었어요. 이르네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동료예요.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말로 현대 물리학을 한 사람은 이 막스 플랑크를 기념. 그래서 독일에 있는 모든 연구소는 막스 플랑크라는 이름으로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이제 막스 플랑크에 있었는데 막스 플랑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양자물리학. 20세기 시작과 함께 막스 플랑크의 시작이 양자역학이죠. 아, 한 명이 천재에서 이루어졌다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상대성 원리는 정말 한 명이 천재가 했는데 이 양자 물리학은 수십 명이 지금까지도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말까지. 그 양자 우주가 정말로 어떤 구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밝힌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 시공간을, 우리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정말 본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입세기 물질과학 문명, 입세기 정신과학 문명을 전환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이 핵물리학, 양자역학대로 했던 화이트헤드가 프로세스, 필로소피, 그 사람이 원래 핵물리학자였어요. 아, 그리고 다, 그건 뭐, 그 철학, 다 철학가가 된 거야, 이 양자물리학자들이. 아, 근데 고등역학이 다룰 수 없었던 비물질적인 마음과 정신, 영혼까지도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원리를 응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학이라는 것이 이러한 바탕으로 나온 거예요. 자, 막스 플랑크와 아인슈타인, 독일 동전에도 이 막스 플랑크가 찍혀있어요. 양자역학의, 도대체 양자역학은 뭐냐? 빛이 있자냐 파도이자 하는 논쟁이 양자역학의 시발점이에요. 네덜란드 호이겐스가 빛은 파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인 뉴턴이 빛은 입자라고 했어요. 이게. 그랬더니 프랑스의 프레벨이 영국과 영이 빛은 파동이다. 영이 그 유명한 파동 실험이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빛은 입자. 아인슈타인 1905년에 빛은 입자다. 광전을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탄 게 아니라 이 광전,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이런 논쟁이 막스 플랑크의 양자론을 시작으로 새로운 분명, 보호의 상고성, 아,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됐고, 드브로이가 물질표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제안하면서, 아, 이게 이제 어떤 주학정성 원리와 상고성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진짜 맨 처음에는 막 다들 혼란과 이해를 못했죠. 자, 입자적 특성과 그러니까 전자의 입자 파동 특성이 전자는 어떨 때는 입자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어떨 때는 파동적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설명을 내가 플랑크 그러니까 이제 빛은 이제 플랑크 상수라는 것도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알아냈고 뭔가가 네,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시 세계 원자 이하의 세계로 우리 거시 세계는 이제 현대 물 고전 물리학이 다 맞아요. 근데 미시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는 양자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요즘에 양자적 퀀텀 메디슨, 퀀텀 퀀텀 뭐 소셜 퀀텀 사회학, 퀀텀 바이올로지, 퀀텀 케미스 다 퀀텀이에요, 다. 모든 학문이 다 퀀텀이라는 이야기로 다 뒤집어지고 있죠. 19세기 고전 물리학에서는 자연은 모든 인과적인 상호작용이 연속적이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서 연속적이야 양자적으로 띄엄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이해를 좀 하실 텐데 이건 그림으로 아까 준비를 하고 다 드렸구나. 아무리 잘라도 또 이제 이 어떤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프랑크 이제 이게 좀 어려워졌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 본질적으로 하나는 뉴턴은 모든 것이 연속적이에요. 인과 이율서부터 모든 게 연속적이라는데 이 양자역학은 불연속적인 양자 덩어리를 퀀텀의 덩어리거든요. 덩어리죠.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철학적인 의미가 엄청납니다. 이 세상을 다 프랑크 상수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수학적인 거 좀 넘어가죠. 시간이 이제 불확정성을 재밌는 거는 즉 경향성만 알 수 있어요. 항상 똑같은 결과의 재현이 불가. 우리는 고전 물리학은 항상 재현성이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확률이기 때문에 미세기 불확정성 우리 마음과 정신 등의 여건에는 비물질적 현실이 속성 그 자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불확정성이라는 것은 부정확한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 관찰자가 선택하는 측정의 수단 방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결과예요. 내가 입자인이 입자성을 알고 싶다 그래서 입자를 증명하는 장비로 이렇게 하면은 입자만 보이고 이게 파동성을 내가 알고 싶다 파동만 보이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질 않아요. 이제 마음과 육체, 정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육체에 집착하면 마음이 안 보이죠. 마음이나 이런 마음 수련만 생각하는 사람, 육체는 또 이 동시에 뭐 저 똑같이 이야기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원래 하나인데도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확정되거나 확실하게 인식되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해지고 단지 확률적인 분포로만 알 수가 있다. 네. 자, 상보성이었네. Complementary principle이라고 해서 빛, 전자 등 모든 입자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지었어요. 우리는 드블로이가 물질파를 발견을 함으로써 모든 것은 물질은 파동을 지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빛의 입자 파동은 동시에 관찰돼 단지 선택한 수단에 의해서 어느 하나만 관찰 관찰자 효과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화입니다. 즉 관찰자 의식이 관찰 대상과 상관.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게 무슨 객관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보겠다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즉 절대적인 객관은 관찰자 효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해가 그러니 철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이 원리는 물리현상에 국한된 얘기나 생명현상, 사회현상까지 광범위에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지위이고 조직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 육체와 마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인도 노자사상 선불교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그거 아주 경멸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양자 구조라는 걸 이건 좀 나중에 자 양자 상태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예쁜 여자가 지금 그 눈썹도 길고 코 있고 아주 멋쟁이 여자도 보이는 한편 딱 어떻게 보면 노파예요. 코가 아주 매부도 코에 쫙 있고 이런 노파예요.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없죠. 동시에 못 보죠. 그렇죠? 내가 마음을 얼마나 선택해야 돼요. 자, 왜 그럼 젊은 여성이가 노파인가요? 보는 관점에 보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양자성.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양자 상태. 내가 선택하면 그것만 보여주세요. 근데 동시에 보면 아무것도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나 야 예쁜 여자가 지금 옆모습이 탁 나왔다가지고 되는 거죠. 보면 양자 상태에 붕괴되면 어느 한면만 보고 있는 것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입증화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저 애셔의 유명한 한번 봅시다. 애셔는 아주 천재 중에 천재인 것 같아요. 자 과연 지금 여기에 새가 있죠. 내가 새를 보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죠. 그런데 점점 이 상태를 한번 봐요. 새와 물고기가 다 섞여 있죠. 그렇죠? 이게 양자 상태. 내가 까만 거 보고 까만 거만 보여요. 물고기만 물고기만 보는데 다시 한번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새하고 물고기가 있는데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새만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물고기에서 물고기를 하다 보면 새는 안 보이잖아요. 이래죠. 이게 바로 양자 상태예요. 자 이것도 자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천사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천사를 보고 한 사람은 악마를 보고 선과 악도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선과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을 다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 양자 그걸 통해서 하고 양자 상태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자 이것도 잘 봐요. 검은 도마뱀하고 푸른 도마뱀하고 노란 도마뱀하고 빨간 도마뱀 사실은 이 세상은 이래요. 어떤 거를 보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보는 세상에 대해 느끼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드디어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 사회 현상, 마음의 현상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원래 선택해서 볼 수가 빨간 놈은 빨간 것만 딱 보이는데 집중해서 보고 까만 건 까만 놈, 녹색을 보면 녹색, 네? 노란 놈은 노란 놈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주 물고기가 싹 까만 물고기나 흰 물고기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요. 까만 놈을 봤는데 갑자기 희게 되고 나죠. 이렇게 되면서 또 검해지고 이게 이제 우리 양자 상태라는 거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이제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 애셔의 그림. 잘 보여요? 한 사람들은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죠. 모순이 없죠 지금. 근데 한쪽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는데 모순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뭐 세상이 보는 세상이 다른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 상대적이며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왜 저 북한 놈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걔네들이 보고 느끼는 그 세상은 지네가 선이에요.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원래 그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봐서는 분명하게 진리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뭔가가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흰 쪽으로, 검은 쪽으로 봅시다. 그럼 검은 계단 내려오고 여기 가서 사람이 여기 기대 있고 여기서 뭐 하늘가 내려오고 뭐 이제 신묘로 한번 봐봐요. 어떻게 돼? 똑같은 공간에 전혀 다른 또 그게 있죠?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이게 이제 밑면이 되어버렸어요. 네? 자, 이쪽 보세요. 확 달라졌죠?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니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이거 선택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순이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자, 자기를 조직하는 우주에서 쓰는 건데 우리는 원래 좀 이렇게 이런 세상에 서로 그리고 있어요. 그린 게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애셔의 아주 그 유명한 자, 선불교는요 길을 가다 부처를 만나면 그를 단칼에 베라 이거예요. 부처도 수단에 궁극적 깨달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지나가다가 예수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냥 쳐라 이거야. 칼로 단칼로. 왜냐? 본질 이게 수단이 손가락을 다리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 우리는 수단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관찰자일 거야. 내가 뭔가를 본다면 수단을 선택해야 돼.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노자의 말을 치자 어떤 종교 수련 논리 가리키는 손 나룻배기 뿐이에요. 다 수단이에요. 그 수단에 갇혀가지고 본질을 놓치는 거죠. 노자는 그거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맞아. 선불교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노자 얘기죠. 노자는 도에 대해서 관찰 수단이 도를 교란시키는 데서 뭐라고 했냐면요. 도덕경 81장에 참조. 도가도 비상도 명가 명 비상명에서 즉 도를 말로 표현하고 글로 나타내는 순간 도는 이미 도 자체가 아니다. 이래요. 내가 수단을 딱 어떤 선택을 딱 하는 순간 불확실성 선택을 딱 되는 거예요. 도적인 삶이란 뭐냐면 섣불리 딱 단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심사하는 거라. 그게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자는 또 뭐냐면 56절 지자불은 언자불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말이라는 수단을 통한 너는 본질을 벌써 이미 무엇인가 선택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안 돼.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이해돼. 드디어 노자가 이 사람이 대단한 양자 물리학자였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즉, 도는 언어나 개념에 훼손될 수밖에 없어. 신도 마찬가지야. 하느님. 도도 하느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도를 모르는 사람만이 도를 아는 채 지식이나 언어 개념은 측정 수단인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측정 수단이 도를 방해했듯 도도 양자물리학은 똑같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드디어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대상 그 자체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알 수가 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알되 안다고 하지 않는 것이 웃드며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이다. 그래서 부지 지상 부지 지병 이렇게 72장이 또 너무너무 절묘하게
이 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노자는 도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도적인 삶이나 삶 속에서 하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람은 선택의 연속 아니에요. 근데 그 자세, 그 선택하는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선택은 하나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인식하고 매사에 조심조심 살아가는 거예요. 불확실성. 내가 이건 절대 이길 거야 하고 게임해 볼 때 지는 날이 되게 많아. 막 완전히 이게 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야, 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봅시다. 인간 현재 의식은 자신이 선택해서 보는 걸 믿고 잠재 의식은 믿는 것만 본다. 언제나 폐쇄된 의식 속에서 아까 내가 서두 이야기했죠. 수많은 겹겹의 투명한 신념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평소의 전혀 인식거든. 따라서 언제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그것을 게델이 불완전성 원리라는 수학적인 이론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게델의 이론은 뭐냐면 어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내 생각이 대상이 얹혀지기 때문에 불확실한 대상이 얹혀지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수단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실해지는 것,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메리전 비구속성 원리. 이제 우리는 비구속성 원리라는 아셨던 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구속성과 비구속성을 지으면서 베리전이라는 부등식을 만드는데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 업적이라는 거는 아까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 그 다음에 이 베리전이가 이 비구속성의 원리, 논로컬 프린시플에 아스페시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이 양자 물리학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왜냐면 거기 그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서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을 코펜하겐에서 한다든지 뭐 이제 하이젠버그라든지 뭐 이제 그 모어라든지 이런 아주 그 양자 물리학자들의 이론을 계속 태클을 걸다가 이제 그 EPR 파라독스라는 거를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의 EPR 파라독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서 양자 물리학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64년에 이제 이 논리 정리를 했고 아스페는 프랑스의 베르 정리를 실험적으로 입증해서 모든 것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주는 불안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모두가 하나임을 증명해서 분리란 환상이다. 이것은 전우주에서 기본적인 속성이고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아주 놀라운 의미를 했습니다. 증명하고 전 과학 분야에서 가장 시원한 발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가 이제 홀로그래피 이론하고 이제 같이 이제 되는데 비구속성 원리야말로 양자역학의 가장 특징적인 핵심이다. 슈베딩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메르 정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을 이렇게 튜브로 두 개를 이렇게 놓으면 물은 이쪽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 사이폰으로 이쪽으로 빼낸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1cm 낮아지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 걸자고 동시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쵸? 내가 이 막대기로 끝을 잡고 있는데 내가 이걸 틀었을 때 이 끝이 시간이 걸려요? 같이. 아니
동시에 움직여. 내가 이게 지구에서 달까지 막대기 하나로 서로 내가 이렇게 저 밀었다 그러면 그 끝에서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린다고요. 동시에.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역학, 고전역학은 양립이 불가능해. 어느 것 하나는 깨져야 돼. 이제 이 측면에서. 국소성, 비국소성은 양, 국소성이 있으면서 비국소성이 아니에요. 국소성이든지 비국소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그죠? 하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증을 하는 버클리 대학에서 1972년에 처음 시대하고 남파리 대학교 광학연구소 아스페 쌍둥이 광자의 스피. 그래서 이거를 입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전자를 이 딱 두 개가 양전 쌍둥이 전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시켜서 약쪽으로 쫙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쪽을 탁 건드리면은 이게 동시에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스페 쌍둥이 광자 스핀인데, 포토는 여기서 전자를, 하나에서 둘로 탁 쪼개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하나는 이쪽 슬리트, 이렇게 보내고 디텍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하나만 딱 건드렸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동시에 나고 이제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서드 실험, 세 번째 실험을 이게 1998년에 했어요. 지금 한 25년 전에. 15년 전이다. 그죠? 15년 전에 이렇게 이제 거대한 실험 장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서로 얽혀있다. 그래서 퀀텀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이 되어있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마치 이 물고기를 지금 카메라가 둘이서 방향만 달리고 오는데 물고기가 이게 탁 움직였을 때 한 놈을 보고 하니까 동시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하고 똑같다 이거야. 우리는. 그래서 비국소성은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인슈타인 죽은 다음에 이제 입증은 됐지만은 아인슈타인 때까지만 해도 그런 주장을 아인슈타인 죽을 때까지도 주장을 높이지 않았어요. 비국소성 공간적으로 하나씩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하나의 연결이에요. 퀀텀 엔탱글먼트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에요. 자, 국소를 잡은 먼 자기를 취할 개념이며 또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개념이고 에너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되는 거예요. 이제 홀로그램 이론하고 같이 이게 홀로그램 이론이 맞으려면 양자역학이 이 비국소성과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이게 뭐 저 하여튼 나중에 착그 막 정확히 서로 일치하게 돼요. 그것도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이 실험이 뭐냐면 사후 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이제 확 흥미로워요. 이 실험 내용을 이제 복잡하게는 설명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뭐냐면은 사후에 빛이 통과한다면 빛살 가리개 있잖아요. 블라인드를 넣고 빼고 하는 조작과 빛의 반응이 이미 지나갔는데 이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왜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가 중요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누구든지 바뀌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건 다 가짜예요. 아까 왜 저 노장을 했냐면은 그 사람은 더 깊은 깨우침인 거. 네 바깥에 있는 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환상이야. 다. 내가 이 물컵이 뭐가 있는 줄 알고 내가 타고 들어갈 때 아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보이죠.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내가 타고 들어가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입증을 해보려고 해서 이걸 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없어. 근데
내가 이 의심해 보는 마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죠.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봐 어떤 거를 봐도 그건 다 환상의 일루전. 그러나 내 의식만큼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든 부처님을 만나든 내 안에서 찾아야지 바깥에 있는 건 다 가짜야. 왜냐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뭐 나의 하이어 셀프를 만나는 거지 나 고차원 자아를 만나는 거지 아니라고요. 나 바깥에 주는 것은 다 가짜야. 다 독약이야. 이제 그거는 자기 체험의 차원에서 의식의 확장의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것이 궁극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 성립하고 우주는 한 덩어리 양자이기 그래가지고 이 미래를 조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미래가 바뀌는구나. 또 과거도 바뀌는구나 하는 거를 이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놈이 나중에 했는데 이게 바뀌고 미리 그거 할 줄 알고 바뀐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고전 물리학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인과율에 의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그래요. 양자역의 결론 1대2 대응관계 분계 고전 물리학에서 가지는 객관적 대상은 없어요. 마무리는 양자적 존재 아까 봤죠? 양자적 상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실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선택하야 내가 왜 선택을 항상 뭐냐 행복을 선택해야 돼 그래야만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분명하게 선택을 해 의지적으로 잘 원하는 거를 그죠? 그 다음에 관찰자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의식 수준에 따라 개체의 영역이 달라져 의식 수준에 따라 보는 게 다르잖아요. 양자 상태를 보는 게 달라 또 그러니까 선택할 수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객관성 자연은 측정과의 척한 면만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 홀로그램이죠. 숨겨진 질서 이제 드러난 질서 이런 것들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관찰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할 때 바라보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계속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내가 내 생각이 어떤 게 지나간다. 선택하는 순간 싹 또 바뀌어지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싹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있어요. 객관적인 가치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객관적인 가치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에 대해 불완전성의 정의는 산수를 포함한 모든 순위 어떠한 책에도 완전치 않아. 이건 완전하다. 1+1=2라고까지 해도 아주 간단한 수적책에서 그 책에 포함된 규칙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또 천재예요. 진짜 하여튼 대단한 천재인데 진리는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에서 사고하고 있는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정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죠. 내가 사고하는 과정에 계속 공이 덧붙여지니까 불확실성이 정리되니까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궁극적인 언어나 책에도 모든 진리를 포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제 이들이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존재의 문제 내가 있는가? 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선문다. 언어의 한계를 극복이 한 방편으로 역설적 표현을 즐겼어. 허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선문다 볼 때 옛날에 뭔 소린가 했는데 이제 좀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그 언어의 한계를 언어로 즐기는 거야. 네? 저 바깥에 보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고전 물리학의 위기, 붕괴, 존재에 대한 제 인식은 존재의 실상이에요. 자, 입자성의 세계,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세계, 객관성이 성립되는 듯한 세계, 이게 고전 물리학이에요. 타동성의 세계, 연속된 세계, 주관의 세계, 양자의 세계. 자, 여기는
입자 승에서 내가 있고 여기는 무하고 오래된 가르침 종교 비전에서 이 무심 무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를 보려고 하면 이쪽에서는 못 보고 이쪽으로 가야죠. 자, 원반과 양자역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자, 원 하나 예, 비곡수 국소수로 보죠. 자, 삼각형 양자상태 선택의 문제겠죠. 네, 분리된 국소수 구조죠. 그런데 여기는 입자성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파동성이 되는 자 이제 됐고 원생명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게 이제 시각을 확 바꿔지는 거죠. 어? 만물은 항상 일루전이 환상이에요. 객체 고유성 본디 있지 않아요. 상호 차이소는 차별성만 있어요. 개체 의식은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그물망이고 사실 상호작용 어떤 개체는 존재한다고 쓰니까 한 단원에서 상호작용의 논리가 있는 것 유무의 존재 개념은 상대적 관점에서만 가능하고 한 단원에서의 생명은 인식과 관계에서 스스로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영성각이라는 분들을 할 때 이제 이런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고가 이제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는 인류 뭐 이런 거죠. 개체 자아식은 잎사귀 의식이고 전체 의식은 나무 의식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이것도 하나의 전 지구 생명계에서는 또 다 부분일 수가 있어요. 만물은 움직임으로 존재한다. 컴퓨터는 어떻게 움직여요? 소프트웨어 전기 하드웨어가 있죠. 음악은 악보 연주 악기가 있죠. 어느 하나들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에너지 힘없는 바로 물질은 있지 않다 이죠. 그래서 물질은 없다라고 그거였던 생명의 실상을 옛날에 제가 생명의 실상 보신 분이 있어요. 아, 저 그 1960, 70년대 40몇 분 번역한 일본 사람이 제 생명의 실상은 그 물질은 없다라는 거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막 태평양 전쟁 때 막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이 사람만 살아남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야 물질은 없다 딱 하고 그 생각에 집중하니까 총알들이 다 재밌죠? 영신, 삼신, 인체, 마음, 기운, 몸, 뭐 정기신 되시다. 체와 용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네? 천부경을 보면은 그 천부경 참전계획을 보면 놀랍죠. 우리 선조들의 그거는 말이죠. 이 정말 그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자, 과학 근대 세계 이렇게 우리는 넘어갑시다. 동적적인 시간과 공간은 변화량을 표현하고 시간에 의해 펼쳐지는 방향성은 국소적으로만 존재하고 전체적으로는 방향성도 다만 존재 형상 현상만 있고요. 형상 현상 시간은 좀 더 국소적 경우에 한 것이지 역류하는 부분이 있어야 회로가 구성하죠. 역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상현상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은 구분이 불가능해요. 이걸 봅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선형각, 선형적으로 쪼개서. 여기저기가 달라요. 입자적 관점인데, 우리, 이게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보면 여기저기가 공전가는 순환 지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우주는 늘 그대로 그냥 있어 왔어요. 이렇게. 좀 더 이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한번 느껴보세요. 표현을 해보면. 자기를 조직하는 우주 직접 설계는 2005년 전 5년만 해도 뭐 이거 하고 이제 지금도 뭐 대단한 소리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스스로 창조하는 우주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우주 파동 연결 상대 이렇게 자기를 조직하는 거야. 우리가 일리아 프리고진의 자기를 조직하는 우주 이제 그런 것들을 씁니다. 자, 키워드 생명이란 뭐냐 할 때 이머전스예요. 창발성이에요. 네? 그 다음 호메오스타시스 흥선성이에요. 그 다음 엘로스타시스 역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싱크로니티 동시성이에요. 포에러스 통일성이에요.
심비오시스 공생을. 자, 상호작용 공정 동적성 살아있어 움직임 서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명이란 뭔가 하는 걸 다시 보는 거죠. What is life? 생명이란 생명을 유지해야 정보 전달 체계와 자기 보존 과정을 통해 무생명과 구분되는 존재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 인제는 좀 더 나아가서 요즘은 라이언 왓슨이 The Tide of Life라는 이제 그 scientific essay를 이제 적어가지고 scientific essay로서는 이제 1979년인가 이죠 아주 최고 700만 원 나눠가지고 그 당시에 한 40년 30년 전에 근데 라이언 왓슨이 이제 그 두 번째 목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서 한 5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년 아 죽음을 한번 나는 아주 멋지게 규명해 보겠다고 했는데 5년 했을 때 포기를 했어요. 이 모든 생명들을 조사하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그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아프리카에 연못에 이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근데 온 내기는 말이죠. 이제 건기, 우기는 뭐 1년에 몇 개월밖에 없는데 진흙을 다 말라비틀어진 진흙을 파면은 그 내기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기가 돼갖고 비가 싹 오잖아요. 그러고 한 시간 이내에 톡톡 살아서 움직여요. 죽었던 건데. 이제 이런 것서부터 아주 별별 게 다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놀랐던 거는 이태리의 한 5살 먹은 소녀인데 얘는 테니스 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테니스 공이 다 뒤집어져. 뒤집어져서 안 바뀌어. 공이. 막 이제 이런 것도 보고 하면서 이제 삶과 죽음. 이 곤충이나 식물이나 그래서 이게 죽음과 그 경계가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죽음도 환상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건 분명히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죠. 내가 누구인가를 할 때, 내가 규명하려고 하니까 남는 건 나밖에 없죠. 나는 뭐야? 내 의식이죠. 내 정보죠. 그쵸? 그거밖에 안 남죠. 똑같아요. 그래서, 조직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서 자극에 대한 반응 상식을 하며 적자생존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된 생명체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환경부터 얻은 물질이나 후에너지를 소비하고 내적인 엔트로피 증가를 거부하는 열린 시스템은 이런 건데 이제 이 후에너지 좀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지니까 이걸 오늘은 좀 공부하죠. 자 그래서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그래서 이제 최근에 농법, 에너지 농법, 정보 농법, 복합 미생물용, 화학제품 사용하는 의료, 에너지 의학, 정보 의학, 그 다음에 동종 농법, 워터 메모리 효과, 이런 부분을 알겠죠? 환경, 복합 미생물용, 방사수 폐기물 처리, 음식물, 비료 분장, 쫙, 에너지, 공간 자체가 에너지원으로 존재를 가리켜는 그 상호 행동과 0.0 에너지, 의식과 물질이 경계의 영역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경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삶과 죽음이 경계가 없어지듯이 이제 이게 또 없어졌어요. 이제 이런 것들 상온 행위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우주가 이렇게 단순치도 않고 다차원이 돼서 대단하게 이 깨달음을 얻어요. 지금은 이제 믿음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얼마나 답도 그 당시는 내가 또 믿어라 할 수밖에 없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밖에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믿어라 하면 사기꾼들이 믿으라고 그래야죠. 뭐 깨달아라 이거. 믿는다고 또 구원을 다 줘요. 그게 어디 세상 우주 법칙에 다 있어요. 깨우치지 않고 그러면 절대 구원에 단 한 발짝도 구원은 지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남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영성과학이라는 핵심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죠. 왜냐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의식만 남기 때문에. 근데 서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의식은 하나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뉴턴 헤라의 크로스라고 뭐 이건데 넘어갔어요. 거의 같은 얘기는. 자 이제 홀로그램 우주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야겠어요.
선생님 잠깐 9시 9분인데 5분만 좀 쉬었다가 네, 5분만 쉬었다가 좀 네, 너무 피곤하셔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양자 역학을 통해서 비국소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하나다 그러는데 이제 그 홀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클리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진짜 아하 그런 거로구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일반 사진기는요. 지금 우리 일반 사진기, 필름 사진기는 뭐 거의 이제 구경을 못하는 건데 필름 사진기를 안 써보신 분도 있나요? 코닥, 뭐 후지, 뭐 올림푸스 뭐 여러 가지 유명한 필름들이 다 이제 사라져가지고 그게 한데 우리는 필름을 이렇게 이제 놓고 카메라 렌즈가 있고 우리가 이제 조깅하는 사람을 찍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거꾸로 상이 맺히죠. 우리 사진관에서 이렇게 찍을 때 보면 뒤에서 보면 다 거꾸로 돼 있을 때 핀트를 맞추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촥 찍으면 여기 이제 네가티브가 이제 돼요. 요즘은 이제 이걸 대신 그걸 CCD 소자나 소자라 이제 하죠. 자, 그런데 이 필름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필름 사진이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 사람이 찍혔다 그러면 내가 이 필름을 반으로 자르면은요 반으로 자르면은 이 사람이 저 가운데다 이렇게 해서 반만 나올 거예요. 잘라서 인화를 하면은 필름이 그건 아시겠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죠. 자, 근데 우리 레이저 이 홀로그램, 저 홀로그램이 역사는 어떻게 연결돼? 데니스 게이버라는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가 1954년에 수학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수학을 하다 보니까 뒤끝에 자꾸 똑같은 게 이렇게 계속해도 반복이 되는 그런 거고, 이게 이상하다 해서 이렇다 그러면은 이 홀로그램의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입증할 필요 없고 이론만 했어요. 수학적으로 자기는.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게 된 게 이제 레이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1960년대 이제 초에서 드디어 그 사람이 말하는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1973년인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레이저를 통해서 내가 이 사진을 레이저 빛을 쪄서 렌즈를 쪄서 쬐요. 쬐고 필름을 여기다 뭐야. 그러니까 보통 그대로 필름을 그대로 놓는 거예요. 레이저로 해서 이거는 워킹 빔이라고 해요. 작용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빛에서 프리즘으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쪽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그냥 필름에다가 그냥 쪄요. 그러면은 이 사진은 우리가 아는 네가티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간섭무늬라는 빛이 간섭무늬. 그러니까 이 간섭무늬가 이렇게 그 간섭무늬라는 현상으로 여기는 그냥 얼룩덜룩한 이렇게 얼룩진 것처럼 이제 나와요. 필름이. 그전에는 분명히 아날로그는 뭐 상월쯤 상화가 여기 딱 있을 텐데 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레이저 빛을 딱 쬐면요. 이것도 여기다 레이저 빛을 거꾸로 쬐잖아요. 그럼 허공 속에 입체로 딱 드러나요. 입체로. 그런데 이 필름을 이만큼만 잘라가지고 여기다 레이저를 비치면은 그 사과가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잘라도 다 그 사과가 들어있어요. 이게 부분인가 동시에 전체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 전부 부분인가 동시에 나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소우주라는 표현이
옛날 성현들이 쓰던 표현이 이제 맞는 거죠. 자, 이 레이저. 그런데 전체하고 부분하고 차이는 선명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전체로 할수록 선명해지고, 이거 안, 이제 점점 흐려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선명도가 떨어지죠. 아마 이제 레이저 티, 입체 TV가 앞으로 몇 년을 있으면 이제 다 나올 거야.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as above, so below,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이게 전체 의미예요. 또 홀로그래픽 우주예요.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우리는 수지침을 보면은 손에 나아가는 모든 정보가 있죠. 그렇죠? 수지침. 이침도 똑같죠. 눈동자를 보면은 거기에 홍채라고 보면 그 눈만 보고도 똑같이 다 알죠. 그 다음에 옛날에 명의들은 뭐 보통 의사들도 되면 얼굴만 보고도 되게 다 알죠. 뭐 옛날 명의들은 발걸음만 듣고도 벌써 들어올 때 의사님 어딘가를 다. 왜냐면 부분 속에 전체에 가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극단적으로 봅시다. 요즘 우리 하나 세포 뭐 이게 침이라든지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수사해서 DNA 번사하면 전체에 관한 디지털 정보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게 다 홀로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예요. 원래 하나인데 부분이랑 한 사이는 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언티픽을 하면 아유 홀로그래프 이제 뭐 이렇게 하고 2003년에 또 이렇게 Quantum Physics says the entire universe might be 네,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입자는 파동의 폐소일 때 나타나고요. 파동은 그러니까 입자성은 파동이 폐쇄를 이룰 때 나타나고요. 파동성은 파동이 폐소로가 아닐 때. 이게 보니까 입자라는 것도 가만히 알고 보니까 해석이 파동의 묶음이에요. 결국은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만물의 실체는 파동. 왜냐 물체는 다 모든 것은 물질파 물질인과 동시에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홀로그래피적으로 파동은 다 홀로그래피적으로 전체이자 동시에 부분 부분이 전체고 전체는 부분으로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스위치임 할 때 뭐 어디가 제가 이제 그 직장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축구 경기 뭐 하다고 뭐 배워서 다치면은 저 의무실을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달려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뚝딱 하면 그냥 팍 뛰어 나가서 다시 뛰기도 아주 기적 같은 느낀 거는 한 친구가 딱 가고 축구를 하다가 거의 다리가 접질렀는데 금방 이렇게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자리에서 그거 했는데 한 20분 후에 다시 뛰쳐나가서 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아주 기적 같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분인과 동시에 전체 부분 그게 무시간적으로 그냥 즉각 그렇게 하는 것을 체험들을 했죠. 그럼 홀로그램의 시공간 개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속에 전체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선도 있고 모든 악도 있고 다 있어요. 모두 다 하죠. 내가 왜냐하면 부분과 동시에 전체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집중하고 내가 선택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라는 특성이 나타나는 거지 내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자체가 전체예요. 이게 우리 우주에 이 우리가 사는 이 아까 이 영성적 자아를 이해할 때 이 과학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 우주는 홀로그램과 똑같은 원리로 조직되어 있어요.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은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입자이며 파동이고 삶의 전 영역이 홀로그램이에요. 즉 우리는 홀로버스 속에서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 유니버스에서 홀로버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은 입자적인 존재이면서 파동적이에요. 입자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너와 나는 분명히 보는데 파동적으로는 우리는 하나죠. 홀로그램적이 되려면 끊임없이 부분의 정보와 전체의 정보가 무시간, 무공간적으로 교환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우주 속에는 공간과 시간이 숨겨진 무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양자역학과 이래서 이제 그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non locality, 국소성이죠. 그래야 맞잖아요. 비국소성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고 우리는 퀀텀 인탱글되어 있고 서로 얽혀져서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친다. 양자역학에서도 홀로그램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는 거죠. 초공간 비국소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차피 이 시공간이 다 환영이라고 하면 가능. 환영이 때문에 가능. 환상이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분이면서 전체가 되고 그게 무시간 뭔가 척척 그 연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삶을 뭐 마야라고 표현했던 것도 이제 그 환상, 환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실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비한 그 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초상현상이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홀로그램 숨겨진 질서와 참 실제의 세계입니다. 숨겨진 질서가 있고 implicate order가 있고 explicate order에서 나타난 질서가. 그래서 데이비드 보험이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그냥 explicate order, 이거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런데 implicate order, 숨겨진 질서는 이거는 그냥 파동적으로서 서로 모든 정보를 같이 갖고 있죠. 마야이죠. 시간과 공간도 모두 홀로그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자역학에서도 non-locality, 비국소성에서 입증이 되는데 홀로그램적으로도 딱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하느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게 보니까 그 홀로그램이 이론이. 그 당시 홀로그램 이론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죠. 그런 표현할 방법도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화학경 그 법성계에서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전부 다 홀로그램. 따라서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은 없다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기본인데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홀로그램적이 되려면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있어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홀로그램이 쫙 그냥 맞아떨어져. 과거, 현재, 미래는 병행하는 거예요, 사실. 현재밖에 없어요. 이건 과거는 의식 속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밖에 없는데 마음은 항상 90%는 과거로 가 있고 90%는 미래로 가면서 항상 현재를 놓치죠. 가장 강력한 현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도 바꾸고 과거도 바꾸는 현재를 놓치고 있는 거죠. 현재가 변하면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변해요. 이건 과학적 실험으로 우리가 밝혀낸 거예요. 공간에서 서로 분리된 요소들 실제는 비인과적으로 그리고 비국제적으로 비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다 연결되어 있고 비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분리된 거 그냥 다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하나로 연결하지 하나의 분리란 환상이다. 이것이 명성과학의 핵심. 자, 그럼 홀로그램 시공간으로부터 얻은 삶은 통찰이에요. 삶의 영역이 모두 홀로그램이잖아요.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경계는 사라져요. 네? 그렇죠? 물질이 물 부분인도 동시에 전체 홀로그램이라면 그럼 환영이 되면 가능하죠. 즉 물질은 환영이에요. 물질은 없어요. 우리는 있게 착각하게 느끼게 이 감각이 서로 조율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건 다 통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맞춰져 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아까 라이언 왓슨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사라져. 그 다음에 이제 법성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다스행진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똑같이 다 돼 있어요. 시간 일념이 무한 영겁이고 영겁은 무한 일념이라는 얘기가 다 그대로 나오거든요. 시간도 환영이고 시간이 환영이라면 공간도 환영이 시공간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의식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와 정보만 남았다. 가장 중요한 의식만 남았다. 내 생각뿐이야. 그러니까 순간 속에 영겁이 들어있죠. 찰나 속에 영겁이고 티끌 속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의식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우주의 시작과 함께 같이 존재했었던 거고. 내가 왜냐면 순간의 사람도 영겁하고 연결되는데 홀로그래피죠. 내가 지금 여기에 국한돼 있지만 전 우주에 다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도 환상이에요. 죽음을 환상으로부터 이 영성과학은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보도 관영이 아닙니까? 예? 정보도 관영이 아닙니까? 정보는 남는 거죠. 정보만 남는 의식이니까. 의식에서 형성된 남는 거고. 결국은 이제 물질은 환영일 뿐이고 의식만 남죠. 이게 이제 가이아 이론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1979년 가이아 이론, 새로운 생물연대 공룡장 이론, 혼돈 이론, 프랙탈 이론, 복잡기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인데 다 홀로그램 이론하고 갖고 온 혼돈 이론은 이제 새로운 지금 현재 생태 발생장, 공명장 이론하면서 퀀텀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공작되고 팩터 이론은 복잡계 이론을 이제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새로운 영역이니까 좋은 것 같고. 자, 이제 초근 이론이에요. Theory of Everything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주를 구성한 궁극적 최소단위는 입자가 끊임없이 진단을 매우 강한 고리어 끈이고 그 수학적인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적인 해석이 11차원 우주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순없이 통합시켰고요. 이제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의 양자역학, 그다음에 홀로그램들을 전부 이제 모순없이 이제 이게 이제 1984년에 와가지고 다 통합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도 발전할 수 있어요. M 이론까지 가 있는데 기존에 다섯 가지 끈 이론이 있었는데 이걸 다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몰랐던 부분들이 전부 지금 정리되는 거죠.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시공간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에요. 과정 철학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파이트에 대해. 그 다음에 절대 시간과 공간은 없다. 모두 상대적이다. 자, 우리 정리. 두 번. 관찰자의 의식이 관찰 대상과 상호 작용한다. 즉, 인간의 의식은 객관적인 자인 현상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절대적인 객관이란 없다. 이 절대 철학의 제일론의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라부터 시작이죠. 모든 것은 회의적으로 봐라. 이거하고도 통해요. 절대 객관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벌써 불확실성이 확 증가를 해요. 극단을 선택이기 때문에 극단의 불확실성이 증가를 해요.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우주는 분리될 수 없는 전체를 모든 것을 시공간을 넘어서 서로 유기적이며 즉 하나이다. 그대로 모든 것은 무시간 무관과적으로 직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친다. 자, 우주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야. 끊임없이 생기라고 사라지는 무수한 입자들을 합류하는 살아있는 허이다. 살아있는 즉 기로 충만된 기이압집산이 만물을 창조한다. 이제 에너지 문제까지 들어가 봐야 이 본질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간적으로 조금 제한이 돼 있어서 진공이 동적 성질을 말하기는 또 이제 이 진공이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색 즉시 공이라고 할 때 이 공의 의미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측정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미세, 그 이하, 그냥 생명의 에너지를 꽉 찬 거예요. 그걸 내가 또 먼저 했습니다.
상부성, 불확정성 원리와 상부성, 물질세계는 여러 객체들이 따로 떨어져 기계적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여러 가지 상호관계가 얽히고 설킨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그물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자를 구성하는 계기 아원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독립단으로 볼 수 없으며 끊임없이 움직임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그물의 매듭과 같아요. 양자나 분리는 물질의 최소단위는 결코 서로 분리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양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우주차를 춤추듯 끊임없이 요동하고 있던 아원자의 입자는 비록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물질의 부피가 아니라 에너지 형태로 되어있다. 파도에 마치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아까 평행우주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물리학에서 10에 500개의 서로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 500승. 500승이라고 그러면요. 이 전 우주에 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무리 앞에도 이 지금 우주의 크기를요 10에 한 30승 정도로 보거든요. 센티미터 네? 3, 40 뭐 이렇게 그런데 무한하지만은 뭐 다 절대적인 물리법칙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 물리법칙이 아니라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원리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진리가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파동과 의식과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이 홀로그래피를 하면서 홀론과 홀라픽적인 이 현상을 알아야 돼요. 홀론적이라는 뭐냐면 온 우주 모든 우주는 부분 전체적인 속성을 가지는 홀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홀로그래피적에서 부분과 전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홀론, 홀라픽적으로 한다. 홀론이란 뭐냐 이거는 원래 그 히라베스에서 나오는데 자 홀론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상하위 존재에 대해서 야누스적인 속성 즉 각 부분은 능동적인 자율성을 갖는 소전체라고 상위 존재나 전체에 대해서는 수동적이고 종속적이면서 하위에 대해서는 자기 종속적인 전체로 기능한다. 이게 아주 말이 복잡한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 몸의 장기를 이루는 것은 원자에서 원자는 어떤 분자에 속해 있죠. 근데 분자는 이 분자는 말하자면 위라고 위에 뭐 단백질이나 뭐나 이게 위라는 기능을 봅시다. 원자로 이루어졌고 분자는 뭐 단백질에서도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는 그 소전체 위에서 볼 때는 위라는 그 존재는 그 아래 원자 전 다 그 지배를 하고 있죠. 기능을 소화를 하고. 근데 위라는 기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몸속의 오장육부의 하나로 움직인다.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래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돼 있고, 종속적이면서 하위에 대해서는 아주 전체로서 기능하죠. 그렇게 돼, 전부 그래죠. 우리 몸의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가정에 속했죠? 가정은 사회에 속했죠? 사회는 국가에 속해요. 국가는 또 이게 전부 또 지구는 우리 태양계에 속하죠. 태양계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구는 지구라는 생태계 내에서는 지구라는 게 모든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안에 국가 우리는 북한 주민은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어떤 그런 억압적인 상황에서 있는 것도 그것도 소송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자기 몸에 전부 이렇게 홀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홀론적이야. 그 다음 홀론은 창조적으로 창발해요. 스스로 이 가만 놔둬도 이거 다 홀론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위아래 이게 되면서 홀론은 홀라피적으로 창발한다. 홀라키. 홀라키는 뭐냐 이거죠. 온 우주는 모든 존재는 맨 위서부터 맨 아래까지 무수한 이런 아홀론으로 구성된 계층적 구조예요. 즉 온 우주 모든 실제는 홀론으로 구성된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몸에 DNA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조직이 쫙
직감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원자, 아미노산, DNA, 단백질, 세포, 장기. 단백질 안에 다 속해 있고, 여긴 이거, 이렇게 있고, 자면 신체였죠. 또 신체는 또 뭐, 우리 의식하고, 아시겠죠. 뼈도 말이죠. 한번 다 까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뭐, 근육서부터 이제 섬유질, 섬유질, 뭐 그 안에 구성들이 전부, 네? 이렇게 이제, 그 다 홀라피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주의 구조예요. 자, 끈. 그 양성자, 중성자, 원자, 분자, 센텀, 장기, 생명체, 가족, 집단, 사회, 국가, 생태계, 지구, 태양계, 성자, 은하계, 은하단, 초은하단, 초초은하단, 우주. 근데 이게 나중에 끈을 놓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한의 세계에서 볼 때 극미할 때는 단지 상대적인 것으로 동일한 거예요. 무한에서 볼 때는 뭐 그게 똑같은 거죠. 초끈으로 수학적 계산에 하면 극미 소립자가 11차원의 블랙홀과 동일해져요. 행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 이렇게 지금까지 자연재해가 많을 때는 말이죠. 꼼짝없이 요즘 뭐 저 토네이도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뭐 해봐봐. 요즘 뭐 인간들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이제 알겠죠. 근데 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카오스 이론, 복잡계 이론, 프랙탈 이론, 구두권 이론, 초월 심리학, 흥체자 이론, 신경만 이론, 오그인, 가이에론 이런 등들이 전부 이제 어떤 이 배경으로 이것들이 이런 학문들이 지금 다시 새로운 학문들이 나온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양자 현대 물리학적인 새로운 인식 체계,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물질관, 새로운 세계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영성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학문 그래서 처음 이제 양자의 양자성의 양자화학, 양자심리학, 양자전자 동력학 뭐 그래서 이제 또 나오니까 통전, 통섭, 통합사상들이 나오죠. 우리 켄 윌버 지금 이런 것도 바로 이런 그런 켄 윌버가 뭐 그냥 할 수 있었나요? 지금 같은 이런 게 됐으니까 됐지. 이제는 옛날 고전 철학들이 어디 누가 하나 뭐 칸트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순수 이성 비판 뭐 그건 그 시대 때는 최고였는데 자 과학 기술 문명의 진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18세기는 분명히 산업 혁명이었고 2차 현상은 19세기 말에 2차 산업 혁명 전기가 이제 주로 쓰이게 됐고요 이때는 이제 석탄이 쓰이고 스팀 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 혁명이 20세기는 교통통신혁명,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기는 의식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때이고 문명으로 보면 기계문명, 전기문명, 정보통신문명, 문명, 그 다음에 정신문명이 시대예요. 20세기까지 물질문명, 여기는 정신문명. 기술의 기점이 역학이었는데 18세기는 이제 19세기 말에 장, 필드, 20세기는 홀로그램인데 지금 여기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개념은 입자론에서 입자 파동으로 왔죠. 이제는 영점장과 정보. 아까 그 정보만 봤는데 영점장이라는 이 개념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정보예요. 어떻게 정보를 봐야? 그래서 이제는 양자적으로 이 정보로 다루서 치료하는 거예요. 요즘 양자의학에 정보로만 치료하는 아주 기가 막힌 효과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항문은 고전역학. 양자역학, 통일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생물은 진화는 용물 용술에서 유전학, 유전자 조작에서 생명과학하고 기술기전의 유체역학, 열역학에서 자장전장 이제 20세기는 IT, 생물학에서 이제 BT 나노테크놀로지에서 기테크놀로지로 가고 이제 마인드테크놀로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당분 요소환원주에서 융복합, 통섭 생명장애에너지, 녹색에너지, 의식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엔트로피 증가 무지성 여기서 엔트로피 감소 증상 이런 것도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장시간 요하는 거라 간단히 넘어가고 자 이제 2부 2부를 한다면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우리가 지구 차원의 퀀텀 양자적 도약을 이루고 있는 아까 제가 시초에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축복되는 시대예요.
인류 역사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서 이러한 거를 누린 거는 우리 세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구성 세대들은 다 뭐 그래서 근데 지금 3차원 진동 주파수에서 5차원 진동 주파수로 지구가 지금 진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점프를 합니다. 차원 상승이란 뭐예요? 여기서 차원이란 파동 레벨을 뜻하고 1차원 점의식으로서의 물질, 광물, 물을 띄고 우리가 차원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2차원 선의식으로서 에고가 없는 동심으로의 우리가 그리고 3차원 세 번째 밑도들 3차원 의식으로서 비로소 입체적 의식과 자아가 형성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감각과 공간 인지 능력이 생기고 이원성을 기반으로 이원성을 옳고 그름 뭐 전부 음양 전부 이원성 의식의 형성과 분열이라는 환상이라고 분열 지금 오랫동안 지금 이 레벨이 넘는 현재는 5차원 의식으로 상승 중인 거예요. 4차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4차원 의식은 3차원에 단지 시간 개념을 더한 것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3차원 의식과 다름이 없는 게 시간적 개념이 넣어서 4차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5차원에 4번째 밀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4번째 밀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5차원이 4번째 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5차원 의식은 완전한 입체적 의식, 초의식, 집단의식, 양립이 가능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동시에 다른 차원의 현실과 교류 능력이 증대하고 부정적인 인식의식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완전의식이 단계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채널링 메시지를 받을 때 아주 혼란스러운 것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채널링을 보면은 고차원 존재들하고 이야기 여기는 시간 바뀌든지 5차원 파동대에 있으면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2차원적으로 지금 여기에 2차원 동물이 있다. 개미가 지금 여기에 아주 분뱅이가 하나 기어간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 2차원 동물이죠. 2차원 동물이면 전후 좌우 바뀌어서 위아래가 없죠. 그 여기에 가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면 갑자기 현실에서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났죠. 만약에 이게 보면 그럼 갑자기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나타난? 갑자기 또 사라져. 지금 우리가 외계인들하고 만날 때 혼란스러운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UFO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6차원. 그러니까 이 5차원까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하고 이러면서 근데 의식에 의해서 에너지 쪽으로도 하고 그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게 다 가능해요. 동시에 두 군데도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6차원, 5번째 밀도는 육체를 필요하죠. 여기까지는 육체와 같이 일하고요. 완전 비물질적 전제로 시간으로부터 해방과 함께 비물질적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경계가 뚜렷해요. 이 고차원 존재들이 이 하강을 해서 하차원으로 내려올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장벽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내려오시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자,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자, 3차원 사물을 구성하는 세 가지 경관 구조를 하는 거. 이원성. 옳고 그름, 긍정, 부정, 좋고 나쁘, 음양, 검고 수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원성과 두려움, 공포, 증오, 분노, 배신 등이 부정성을 기반으로 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부정성을 기반으로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원성인데 부정성이 깔려있어요. 연세요. 직선적 시공간에 갇혀 있어요. 시간은 단지 과거, 현재, 미래로 간다. 이거 이게 순차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우린 이것만 건드리면 저건 잘못돼 있어야 된다고. 채널링 메시지에 막 혼란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간이 막 뒤섞이게 되고 인식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성적 마음.
3차원의 GPS와 같은 건데 직선적 시간에 기반한 시공간적 분석과 합리적인 생각 과정을 거쳐 비교 결정 선택하는데 이 세 가지의 견고한 구조로 우리는 딱 지금 대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5차원 삶의 특징이 뭐죠? 이연성과 시간의 직선성이 사라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구의 진화를 잘 편성을 하면은 이게 이제 바뀌겠죠? 즉, 시간의 동시성으로 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동시에 봐요. 그 다음에 자신이 고차원자와 재통합돼가지고 영혼 수준이 고차원, 즉, 완전 의식을 회복하고 내재된 영적 능력이 드러난다. 이제 생각하는 대로 창조하고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소위 초능력이라는 투시, 천리안, 천리통, 직관력 등이 이게 막 탁 되는 거죠. 왜 그러면은 이제 수련하다가 초능력적이 되냐면 파동적으로 약간 그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이 개미가 여기를 가다가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잘 올라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차원의 존재는 유효한 정보와 지혜에 접근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딱 정보. 그래서 뭐 이제 UFO나 모든 그런 정보들을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카시 리코드 우주 의식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저는 전부 아름다운 고차원 에너지를 경험하며 경험하는 모든 것을 언어가 아닌 가슴과 느낌으로 나타내요. 이제 우리가 고차원 파동으로 간다는 것은 뭐 천국이 되는 거죠. 아, 가봤어요. 이제 네, 우리가 지금 온난화가 아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항상 우리는 아직 듀얼리티에 살아요. 그 다음에 듀얼리티도 이중성에 살면서도 이 지금 현실의 변화를 해야 돼. 뭔가 대변화가 양자적인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가 이 깨지게 되고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요즘 혁신과 변화가 없으면 뭐 안 된다 하는 거 똑같이 지구는 지금 슬슬 뭐 바뀌는 게 아니라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3차원 파동대에서 5차원 파동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태양 활동 증가가 지금 이 기후에 이 경험하지 못한 말에 뭐 진짜 알래스카가 막 35.5도가 되고 말이죠. 네? 거기서 뭐 저 양면하고 뭐 저 뭐 모스크바에는 뭐 하루는 30.3도에다가 막 눈이 막 40cm가 오고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게 말이죠. 최근에 다룬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태양 활동이 인류 의식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태양 폭풍은 중추신경계와 모든 등의 활동으로 인류의 모든 심리, 신체학적, 정신적, 감정적, 물리적 반응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이 각성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몇몇 30년 수련을 해도 안 되는 거를 뭐 6개월 뭐 체감권 보고도 팍 터져가지고 하는 사람부터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전부 이게 크리티컬 매스를 지나서 이 경계에 있는 거예요.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폭풍 활동의 증가는 인간 인식감각을 자극 붙어두고 상상력과 창조성을 강화하는 1차 촉매예요. 이게 이제 뭔가가 지금 우리는 뭔가가 다들 무의식적으로 그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뇌의 손가선을 자극해서 의식의 각성을 시켜 진정한 자아의 출현을 돕고 따라서 영혼의 진화와 성숙을 지원하는 우주적인 충돌을 계속 지금 예.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이게 사랑의 에너지거든요. 이게 이제 지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만 문제가 아니라 뭐 금성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고 화성은 말할 것도 없고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도 나름대로 장관 스토리가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행성적 변화를 단순히 더워지고 밝아지고 자기장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행성의 생명체 전체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요. 온도 상승이 진정해 분자 운동이 빨라지고
진동수의 상승이죠. 에너지 장애 변화죠. 행성 전체의 의식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바꾸면은요, 아까 의식 레벨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세상이 틀려져요. 이거를 막 두려움, 공포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대한 변화가 지금 따 있고, 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축복된 지금 우리한테는 이 다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아스트랄 바디라고 했죠. 차크라와 타이기한 성분과 연관이 다 있어요. 넵튠, 그러니까 이제 이 행성이 지금 다 변화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거든요. 지금 이게 다 우리한테 지금 변화하는 게 아스트랄 바디라는 게 바로 성체 안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 태양계 행성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분리된 게 아니니까 이 행성들이 바뀌면 뭔가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는 아스트랄 바디가 바뀌고 있고 맞아. 피지컬 바디가 바뀌고 있고 에테릭 바디가 바뀌고 있고 멘탈 바디가 바뀌고 있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바뀌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바디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이제 육체적인 바디가 있고 7채 이제 6개의 에너지체가 이렇게 이제 중첩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이건 이제 레이키에서 이 에너지를 끌어다가 이제 치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생명현상과 진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이제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지금 이 우주를 보는 시각을 이제 바꿔보는 거죠. 2000년대 이나시오 오초아 파츠코라는 신경 생화학자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재미있는 수업을 해요. 사실은 이 친구가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라이히라고 오스트리아의 올곤 에너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그 라이히는 그 누구냐 그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그 프로이드의 제자죠.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현상을 알게 되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이 1948년도에 이상한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돼요. 그 노르웨이에서가 실험을 하는데 이 바닷가 모래를요 가열을 해가지고 가열을 해서 어느 정도 가열을 하면 큰 빛이 날 정도로 완전 가열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멸균됐죠. 그걸 그 이 테스트튜브에 넣어서 가열을 보니까 거기서 그 미생물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 죽었는데 거기서 미생물이 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했는데 2000년도에 이런 실험을 하게 돼요. 그 DNA의 실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DNA가 Life is creation from sand and water in sterilized environment. 뭐? 아까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이 그러니까 이 온난화가 나쁜 것만 아니다. 포지티브. 18세기에는 여자들 팬츠가 이랬대요. 근데 19세기였다가 1980년, 2000년대. 근데 그 미녀들이 수다 나와서 그 서양에 가는데 저 서양은 90%가 요즘은 끈 팬츠. 온난화가 남자들한테 나쁜 거 아니야. 긍정적인 소스도 있다. 이제 이거를. 아,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무슨 실험을 했냐면 바닷가 모래로 수천도로 가열을 했어요. 네? 완전 살균되죠. 수천도인데 2000도 이상. 그래가지고 테스트튜브에다가 여기다가 딱 넣고 여기에 우리 생체의 필수 원소 있죠. 카본, 질소.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영양분을 집어넣고 하니까 거기다 24시간 딱 밀봉했는데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출현합니다. 네. 자 여기 미생물들이 지금 이게 나타난 것들에게 이상하게 여기 있고 여기들이 보여버리고 먼저 골프 같은 경우는 이런 놈도 나오고 대칭 이런 놈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한 뭐 수십 가지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지금 이번 11월 달에
이제 또 아주 흥미로운 또 기업이 있어요. 퀀텀 에너지라고 회사가 이제 재밌는 세계적인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럼 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모든 편견과 이런 걸 벗어나서 보면 우주 공간의 박테리아를 살펴보면 발광 신호를 내는데 이를 발광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우주 먼지를 발광 스펙트럼 분석하면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발광 스펙트럼. 이게 뭐야? 이게 그죠? 전 우주의 먼지 90%를 박테리아 동일한 스펙트럼이에요. 우주 먼지가 있는 전 능력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생명체는 편제된 거죠. 박테리아는 0점 에너지자 그 자체에서 출현한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완전히 또 세상이 뭐 DNA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DNA 파동이고 그 파동은 0점 에너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으로부터. 그래서 우주에서 받은 시야에서 크기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남과 북극 빙하 속에서 사는 각종 생물체를 235종이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남극과 북극의 빙하 속에서 똑같아요? 그거는 어느 공간에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Space does create human life found another solar system. 이제는 지구만이 갖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케이블 TV에서 들었죠. 선 안에 수백 개의 미국과도 300개 이상의 채널이 들어가고 100 몇십 개가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시간대가 다르면 법칙이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로 보면은 금성인은 아무도 못 살 거야. 연옥까지 450도 90기압이 되고 화성은 또 0.1기압에 대해서 아무도 못 사는데 여기 시간대 파동이 딱 바뀌면은 거기에 맞게 또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성이 다 산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생명 현상과 진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시카고 대학의 인류학자 제임스 와프하고 데이비드 스페스오프의 3600여 해양 생물을 분석한가 분석을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 약 2억 5천만 년 전까지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양의 바다를 이렇게 하고 모든 걸 해보면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퇴적층을 저 검사를 쭉 하면은 그래가지고 더 이제 정확하게 근데 재밌는 현상은 어느 주기가는 딱 점프를 해요. 그 생물체가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시기에는 조개만 보였어요. 조개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물고기가 탁 나타나니까 조개는 뭐야? 바깥이 딱딱하고 안이 말랑말랑한데 이게 탁 뒤바뀌어서 바깥은 뼈가 다 되고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가 이 주기를 보니까 딱딱 2600만 년마다 한 번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제 에볼루션 사이클. 그 다음에 또 닥터 로버트는 또 6200만 년 주기도 있더라는 걸 알았어요. 진화의 도약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5억 6천만 년 큰 스케일로 보니까 또 다른 잣대로 또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2600만 년을 주기로 동시에 갑자기 변했다는 사실이 화성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그것도 퀀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즉 점진적인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DNA 코드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중간 단계를 거쳐서 생명체가 진화해요. 그 원인은 은하계 우주인, 은하의 일정한 주기 에너지 파동이 있습니다. 밝혀졌고요. 은하 중심부에서 새로운 에너지 파동을 방출한다는 것은 그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파동이 태양계를 유입되면서 지구 생명체의 DNA들이 다시 프로그래밍 되고 생명체는 즉시 변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 뭐가 일어난지는 알고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고 그거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전 지구상의 모든 세계 같은 주기를 바꾸면 진화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진화론은 창조 진화론과 창조론은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일선의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재밌는 이제 실험들을 해봐요. 유당을 소화 못하는 박테리아를 말이죠. 유당만 있는 곳에 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위담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진화를 딱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거 봐라. 그래서 이태리 도마뱀이 실험을 했어요. 36년간. 육식성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풀만 있는 곳에 놔두고 36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해보니까 고립된 섬에서 완전 채식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영역 다툼 공격성이 사라져서 육식을 안 하니까. 아, 그래서 이게 다, 아, 이게 또 진화가 바뀐구나. 여기, 이게 그래서 이탈리안 원비자들한테 됐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바뀐 과정을 이제 최근에 그런 했습니다. 그 다음에, Most of Fish, 네. Evolution of Steroids, 홍보에. 하여튼, 막 이런 이상한 물고기들이 지금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죠. 라멘트는, 지금 이게 이제, 라멘트가 불을 어떻게 발음하지만, 은하의 중심은 살모넨지가 유입됨을 증명했어요.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최근 2600만 년 주기 에너지 유입 주기를 막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떤 방식이 태양계의 변화가 생명체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 변화는 생명체 진화를 촉진해.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유명한 여자예요. 그래서 위스콘신대 인류대 인간이 지난 5천 년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지금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요. 올 초에 작년 초에 됐나? 똑같은 뇌 실험을 했는데 16년 전에 50세의 그 기능이 지금 70세가 그 기능을 갖는다는 그런 뇌 기능이 네. 70세가 옛날 55세 16년 전에 55세의 기능을 지금 있다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 오타와의 심리학자인데요. 미군 지원자의 IQ 검사를 종합해보면 평균점이 10년마다 3.7 탁탁 상승하고 20여 개 비해서 1을 측정해서 수상과 비열어적 패턴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한 묶음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현상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태양기자 또 별리 ESP 능력을 한 400%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이번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질문을 하시려고 나왔던 것이 이 우연한 포인트라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대학 때 읽으시고 혼란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찰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나는 누군가는 이제 오래서 준비라는 것도 이제는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정리가 됐죠.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첨단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깨닫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죽음이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궁극적으로 왜 사는가 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알죠. 윤회 전생은 어떤 의미로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생명 기원 진실은 뭔가? 아, 이건 DNA 이런 거를 좀 볼 때, 이 0.장, 이게 에너지와 정보의 장이 이게 하느님이에요. 맞아가지고, 그건 이 공명에 의해서 이게 되는데, 진정 무엇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 밝혀지고 있고 존재하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폴라 기적이라는 것. 이제는 대충 이제 알았어요. 그거를 하나의 시각을 무한우주와 나는 어떻게 또 연관되어 있을까 하는 거. 신뢰 문제도 사실 전부 창조주의 많은 것들. 이게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션, 가시 달라요. 우린 다 가시의 사실은 내 안에 신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별은 어떤 별이죠? 이 우주에. 이 지구라는 것을 다시 봐야 돼요. 지구를 정말 이 어머니로서 이 행성에 우리 지구 어머니 품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특별히 지구별에 왔을까? 내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려고. 이 놀라운 이 축제를. 아니, 그 축제로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들었죠. 잔치를 딱 하는데
저 초대를 했는데 막 밤에다가 그냥 오고 손도 안 씻고 얼굴도 안 닦고 그냥 온 놈들 다 어떻게 저놈들 다 갔다가 저 하인들이 와서 몽둥이 찜질해서 다 내쫓죠. 적어도 그러면 예의는 예복은 갖추고 씻고 좀 하고 저 냄새 안 나게 해이고 와야지 그죠? 지금 이제 그런 이 대축제를 오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멍청하게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연습자 아까 주 한 번 갔었는데 이거 너무 이제 지구촌에 지금 우리 태양계를 비롯 우주를 알면 살아있는 우주가 창조자 이걸 알아야지 이것이 연성과학의 핵심이 하나의 지성적인 뇌심 이게 하는 일 붙여 따라서 내 자신이 밖에서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날 것은 오직 내 자신 바로 내 안의 상이자 바깥에 있는 거 다 가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왜 필요하냐면 바깥에 있는 가짜를 통해서 내 안의 진짜를 깨닫는 과정이 있지만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배우는 실상을 깨닫고 배우는 거죠. 시간밖에 존재하는 나의 상여자는 바로 신 그 자체, 나의 진정한 상여자는 하느님이죠. Don't worry, be happy. 이 시기는요 언제나 나와야 되는데 Stay in the moment for a while. 언제나 지금을 놓치고 다 놓쳐야 과거도 놓치고 이게 과거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이 오케이